안녕하세요, 감자돌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환 후기를 올려볼 건데요. 유튜브로 어떤 사람하고 했냐면, 유튜브로는 SB님이지만 진짜 이름은 김세별이님이고요. 여기 보시면 보내는 사람 김세별, 주소는 가렸고요. 받는 사람 김서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위해서 510원 써주셨고요. 네, 두께샷 뒤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이 도르코카를 저희 집 아파트에서 산 거예요. 네, 한번 이쪽으로 열어볼게요. 이렇게 뜯었는데, 속샷, 꺼내기샷, 네. 이렇게 왔어요. 봤죠? 이렇게 왔는데, 먼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지퍼팩하고 BP, BYSB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지퍼팩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은 몰랐는데, 저는 되게 조금 보내줬거든요. 어떻게 미안해서. 네, 우선은 이렇게 물방울무늬에 파란색 지퍼팩이 3장이나 왔고요. 이렇게 작은 하트에 작은 지퍼팩들이 왔어요. 몇 장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큰 지퍼팩 2장 왔고요. 그리고 OPP도 2장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도트 무늬, 아니 체크 무늬 같은 거 같은 좀 길다란 지퍼백이 3장이나 왔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보내드렸는데 정말 미안하네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아니다, 이거 먼저 소개할게요. 이거는 돈가스 DIY, 돈가스 DIY, 마카롱 DIY, 롤케이크 DIY 있어요. SB 이렇게 써져 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되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아, 맞다. 두께샷, 촉샷, 우르르샷. 이렇게 세 가지가 왔어요. 먼저, 뭐 있냐면, 돈가스, 롤케이크, 마카롱. 이렇게 DIY 세 개가 왔는데, 제가 돈가스 DIY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돈가스 DIY, 두께샷, 속샷, 우르르샷. 이렇게 왔는데, 돈가스 DIY 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들렸지 안 들렸지는 모르겠지만, 네, 돈가스 스펀지 조그맣게 왔고요. 귀엽네요, 되게. 이거하고 겉에 이거 아마 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속에 거. 이거 둘다 천점인 것 같고요. 이쑤시개 하나, 화끈꽃, 황토, 새, 갈색, 물. 이렇게 하는 거라네요. 설명서는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제가 먼저 봐볼게요. 네, 이거는 보여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는 겉속 스펀지 이쑤시개 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돈가스 DIY 있고요. 그리고 마카롱 DIY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깨샷, 속샷, 꺼내기샷. 이렇게 마카롱 DIY가 있어요. 여기는 네,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 위에 들어가는 빵이고요. 이거는 크림이에요. 크림. 크림. 하고 이거는 수제 고퀄? 수제? 수제 고퀄 토핑이래요. 이게 수제래요, 다. 헐, 말도 안 돼. 되게 잘 만드셨다. 이렇게. 되게 잘 만드셨네요. 네. 네, 이렇게 수제 토핑들이 있는데, 오렌지 있고요. 제가 지금 핀셋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렌지 있고요. 다음에 라임 2개, 오렌지 2개, 라임 2개 하고 스마일 쪼가리까지 3개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2개, 쪼가리까지 3개, 쪼가리까지 3개, 어머나, 쪼가리까지 3개 있고, 수박은 3개. 수박 3개, 레몬 2개. 레몬이 특히 잘 나왔네. 이렇게 토핑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수제 고퀄 토핑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마카롱 DIY가 끝인데, 이 쪽지에 소질이 없어서 별로 소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럼 괜찮고요. 네.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언니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언니는 아마도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고학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했고 롤케이크 DIY 두께샷 속샷, 오르르샷. 벌써 8분이나 지났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와, 이게 완성 모양이고, 토핑은 수제로 만드셨대요. 네. 크림 있고요. 그리고, 빵. 빵하고 이게 시럽이에요. 시럽 수제 고퀄 토핑.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스마일만 뺀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쑤시개도 있어요. 되게 잘 만드시네요. 저는 DIY 3개밖에 못 보냈는데, 언니는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보내고. 제가 이렇게 멀리 교환하는 거 척교 아니에요. 그냥 지인하고 교환하는 것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SB님, DIY 교환할 것인가? 교환하실 분, 이렇게 있는데, SB님 동영상 보시고, 카톡 아이디, 거기다 쓰고, 저랑 제발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진짜 해주셨네요.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택배 보내도 되냐고 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DIY들 하나 있고, 이제 인게 SB는 써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도깨산 우르르샷. 이게 아마도 덤인 것 같아요. 아, 언니도 사게 보냈나 봐요. 오해해서 죄송 죄송. 우선 미니 스펀지 또 보내주었고요. 잠시만요. 날 조금 낮아졌죠. 제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확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낮췄어요. 잘 보이려고. 우선은 이렇게 미니 스펀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나무 이쑤시개가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왔어요. 저도 이쑤시개가 있긴 해요. 근데 마침 모자라가지고 필요했거든요. 근데 정말 고마워요. 대나무 이쑤시개는 처음 보네요. 그리고 지우개인데요. 과일 지우개 정말 아담하고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우개들이 있는데 이거요 제가 학교에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지우개, 딸기 지우개, 포도 지우개, 수박 지우개, 배 지우개 이렇게 총 5가지 과일 지우개가 왔어요. 근데 이거 토핑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꾸미기용 토핑. 이렇게 지우개 있고요. 과일들 수제. 오, 진짜 잘 만드셨네요. 바나나도 왔어요. 저는 이런 거 어차피 만들면은, 실패해서 자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점토들만 아까우니까 아예 만들지를 않는데, 정말 잘 만드시네요. 잠시만요. 핀셋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러분 찾았어요. 제가 어제 초콜릿 만들 때 이거 써가지고 여기가 뭐가 묻어있어요 많이. 네, 우선은 라임이 있어요. 라임이 하나, 둘, 셋, 넷. 라임 네 가지 있고요. 자몽 하나, 둘. 네, 이렇게 두개 있고요. 제가 다 분류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분류하였는데 이거는 민트고, 이건 자몽이고, 이건 파인애플이고요. 이거는 초코딸기, 이거는 화이트딸기, 이거는 키위, 이거는 수박,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나나, 이거 토마토, 오렌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키위 같아요. 씨 없는 키위. 이거는 딸기하고, 이거는 초코 토핑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과일 토핑 있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페이퍼가 왔어요. 정말 저도 스크래치 페이퍼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와, 스크래치 페이퍼 4장이나 보내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4장이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스크래치 페이퍼하고 이거 접착 펠트지도 마침 필요했었어요. 근데 접착 펠트지네요. 이렇게 접착 펠트지 핑크색 3개 왔고요. 그리고 단추지가 왔는데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견출지가 왔어요. 되게 종류 많죠? 이렇게 종류 많은 견출지가 왔고요. 제가 되게 느리게 하는 것 같죠? 원래 느리게 해요. 어차피 이거 동영상 올리고 다시 지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용량 메모리 뭐 그런 건 상관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출지 있고요. 견출지, SB, 알콜, 소소, 메모지 덤. 여기도 SB가 써져 있네요. 메모지 아까 그 리라코마 메모지 같아요. 아니네요. 아, 리라코마 메모지도 있고, 리라코마 메모지, 리라코마 메모지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두께. 완전 많이 왔죠. 이렇게 리라코마 메모지 있고, 이런 핑크색 메모지와 이런 그냥 종이, 하얀색 종이 메모지 두 개. 이렇게 소소하지, 전혀 소소하지 않은 메모지가 왔고요. 전혀 소소하지 않은데,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 분하고 교환은 처음이에요. 진짜 기대했거든요. 맨날 맨날 경비실에서 택배 왔냐고 맨날 맨날 물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나 많이 덤이 왔어요. 네, 이렇게 덤과 덤하고 지퍼백들, 모음하고 DIY들.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진짜 조금 보내가지고 제가 원래 교환하면은 그냥 그대로 모아놓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모아놓고 쓸 때가 있을 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보관을 하겠고요. 네, 이렇게 SB님 교환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교환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또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했어요. 안녕.